엄청 커. 와, 대박!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수영입니다. 여긴 어디? 가락시장. 최근에 제가 커뮤니티에서 수영이가 먹었으면 하는 음식 설문조사를 했었었는데요. 거기서 1위로 뽑힌 음식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킹크랩.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소영 아닙니까? 이곳에 대왕 킹크랩이 있다고 해서 지금 달려왔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에 대왕 킹크랩이 있다는데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이거. 엄청 커, 엄청 커. 손 조심하시고. 네! 대왕 킹크랩이에요! 아, 이게 플라스틱. 비교 보이세요, 여러분? 자, 이게 대왕 킹크랩, 옆에 게 보통 킹크랩. 크기 차이 대박. 자, 크기 차이를 보시면, 자, 짠! 오! 자, 이게 5kg 대왕 킹크랩이고요. 요게 기본적인 일반 킹크랩입니다. 오! 진짜 크다. 일단 찌기 전에 킹크랩을 샤워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크지도 않은데. 네. 요 배부위. 네. 배부위를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물리니까. 얘네들이 다 나와요. 어어어. 풀질을 해주세요. 풀질을 해주고 요 마디 마디. 마디 마디를 손으로 깨끗이. 세탁해줍니다. 다 닦았습니다. 자, 그럼 찜기에 넣어볼게요. 와, 엄청 커. 어, 됐다. 됐다. 10분 기다릴게요. 자, 벌써 완성이 됐어요. 사장님, 열어보면 돼요? 와, 엄청 잘 짜졌어요. 그럼 이 킹크랩을 여기다 넣나요? 네, 이제 완벽하게 먹어가지고. 우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장님, 네. 우리 받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짠! 준비가 다 됐습니다. 너무 맛있겠죠?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먹을게요. 다리 봐, 다리. 겁나. 다리 한짝 크기 보세요. 와. 오. 와, 대박. 자, 불닭 소스에다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요거 다리는 모았다가 비빔밥 할 때 넣을게요. 우와, 와, 살 봐요. 미쳤다. 야, 아, 살이 꽉 차갖고 잘 빠지지가 않네. 기가 막힌 살수율. 와, 불닭 마요.
진짜 맛있다. 너무 커가지고 야 이게 잘 빠지지가 않아. 와. 간장. 찐이다. 이번에는 뚜껑을 따서 뚜껑에다가 비빔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다리를 먼저 잘라놓을게요. 뒤집어서 따야 돼. 얍! 아! 자, 만들어 볼까요? 밥! 참기름? 먹은 다리살. 와우. 완성. 비벼볼게요. 허, 맛있겠다. 내장 장난 아니야. 보통 꾸덕꾸덕한데 내장이 진짜 많아서 촉촉해요. 일단 한 입 먹어볼게요. 어마어마하다. 촉촉해. 미친 맛이다. 열무. 역대급이다. 대박입니다. 역대급입니다. 불닭스. 불닭 마요. 골라. 어릴까? 우와, 미쳤어. 불닭.
역대급이다. 와, 진짜 잘 먹었다. 오늘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뽑아주신 1위 음식 킹크랩을 먹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뽑아주셔서 의미있고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투표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